안녕하세요, 일구쌤입니다. 이쯤 되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같은 옷에 같은 배경이라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제 뭐 저번 영상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담을 때는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짧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끊어서 하고 있고, 혹시 나한테 맞는 그런 영상이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보시고 실제로 내가 그걸 적용을 하는 쪽으로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잘안 됐던 시기들이 있었고, 호흡도 짧았고, 뭐 기본 연습 하나하나 저는 다 정말로 재능이 그렇게 막 있는 편은 아니었어서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터득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한꺼번에 뭐 이렇게 그 다음날 내가 바뀐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 몸으로 내가 깨닫고 나한테 좀 다르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실행으로 옮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호흡에 대해서 호흡이 이제 저도 소리도 뭐 아티큘레이션도 다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호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호흡을 늘린다, 호흡이 짧다, 호흡이 길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굉장히 현혹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이 가진 폐활량의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과 성인의 폐활량이 좀 당연히 성인이 더 좋고 남자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뭐좀 좋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있겠지만 그 차이가 우리가 곡에서 적용했을 때 음을 길게 끄는 거라든지 더긴 프레이즈를 갈때 내가 호흡이 부족해서 호흡이 많아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말 여기서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어떤 나이대나 어떤 성별이나 나는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긴 호흡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얘기한 대로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잘 들이마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짧다 이런 경우는 거의 80~90% 이상은 내가 호흡을 제대로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길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올랐을 때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바로 무대에 올랐을 때 내가 되던 여기 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꼭 여기서 숨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호흡이 긴장해서 짧아졌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이 숨을 쉴때 호흡을 길게 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얇게 쉬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를 긴장했을 때나 어떨 때는 항상 풀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풀로 100%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호흡이 짧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바람을 효율적으로 쓰면 쓸수록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 보면은, CD 들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길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흡을 배분하는 거. 내쉴 때 저번 시간에 저희가 1초, 9초짜리 호흡을 했잖아요. 9초 동안 내가 배분할 수 있는 거가 됐을 때는, 10초도 할수 있고, 20초도 할수 있고, 30초도 할수 있어요. 단지, 많이 내뱉었다, 적게 내뱉었다, 많이 내뱉었다, 적게 내뱉었다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배분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을 하기 전과 후에 그 음들이 불안하게 되는데, 그 불안한 것도 호흡을 내가 배분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많이 들어 마시고, 호흡이 많을 때도 적당하게 내가 쓸 만큼만 쓰고, 그렇게 해서 바람을 잘 들이마신 호흡을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배분해서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배분하게 되면 훨씬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색이 좋은 사람이, 음색이 잘 가다듬어져 있는 사람이 호흡도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르테 부분에서는 요만큼 가더라도 피아노인 부분에는 진짜 두 배, 세 배, 네 배를 갈수 있는 게 사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잘하고 음색을 잘 가다듬어서 호흡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늘리는 기본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곡에서는, 곡 안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호흡에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쳤을 때이 부분에서 호흡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 갈때100% 호흡을 쓰면 안 돼요. 100%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여기서 다 호흡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 표시를 하실 때는 내가 뭐 70%, 80%, 적게는 60% 정도의 호흡을 하고 또할수 있게 아니면은 1~20%만 호흡을 썼어도 여기서 숨 자리가 있으면 한번더 100%를 채울 수 있게 호흡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곡에서는 지금 말했다시피 사실 100%를 쓰지는 않거든요, 호흡을. 항상 6, 70% 아니면 7, 80% 선에서 계속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어떤 곡에서는 호흡을 아주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맨 곡의 처음에서는 길게 할수 있지만 빠른 곡 같은 경우에는 100%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조금씩 쉴 때도 많고 조금씩 내뱉을 때도 많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연습에서 꼭 호흡을 풀로 쓰는 거, 100% 호흡을 내뱉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호흡을 내가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끝이면은 이끝 지점을 안 가면 곡만 연습한다거나 호흡 연습할 때 정해진 템포로 하면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100%까지. 그러면은 이 호흡은 절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계를 늘리려면 이 한계를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리 연습할 때 항상 분 다음에 호흡이 와서 맨 끝까지 부딪혀서 터치를 할수 있게. 그래서 얘를 계속 터치하면 얘는 당연히 늘어나요, 이 한계가. 그리고 이뭐 나중에 악상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포르티시모, 피아니시모 있으면 포르테를 자꾸 내가 뒤집히기 직전에 포르테, 음이 없어지기 직전에 피아니시모까지 건드려 줘야 악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똑같이 내가 맨날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기본 연습할 때 항상 이 한계 지점, 내가 호흡이 하나도 없어지는 지점까지 터치를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실천을 하면은 당연히 호흡은 누구나 어떤 나이대나 어떤 성별이나 길게 호흡을 쓸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호흡, 마지막 호흡이 너무 중요해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의 마인드셋, 호흡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어떻게 내뱉고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할때그 심리나 상상이나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